뒤집으면 비로소 보이는 진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약함이 강함입니다. 두 번째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오늘 마지막,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바로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 삶의 건강에 관계의 사업에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까지 왔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난 뒤에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약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시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에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있다면 가만히 서서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만히 서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니까 굳게 서서라는 뜻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원망 불평하며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굳게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먼저 과거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의 체구와 무기만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유기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생의 위기에서 현실의 위기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은혜 건방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또 추격해오는 군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문제도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바라봄의 법칙이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인 관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혀도 길이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위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가 있어요.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여호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결국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표지판은요, 두 가지예요. 앞으로 그리고 위로, 두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면초가, 여러분, 진퇴양난, 우리의 인생 표지판은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위로. 삭개오는요,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 4명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옮기는데 예수님께 갈 수 없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면 초가에서도 유를 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의 바다 앞에서 무엇을 보고 두려웠습니까?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해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뒤를 본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택하시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요청합니다.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푸른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우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험이 되신다. 시편 146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흙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바라보지 말고 도울 능력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깊은 구덩이를 봐야 합니다. 구덩이. 여러분이 사보로 일하시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변에서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계속 허우적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조대원들이요, 허우적될 때 그 사람을 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다 빠져갈 때 뒤로 가서 그를 건져내야 함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속에서 부력과 생존 수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물에 자기 몸을 맡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주님께 맡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어떤 아이는 동생을 돌봐주는 것, 어떤 아이는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 어떤 아이는 방 청소를 하는 것, 어떤 아이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엄마가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실제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는 게 너 엄마 도와주는 거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전문가 앞에서 뭔가 해본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맡기지. 맡기지.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경우예요. 가만히 있는 경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목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요, 혹은 목회를 가로막는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제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약국과 병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여러분, 옳은 말이에요.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저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아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도요, 내 힘으로 내가 막 하려고 애쓰면요, 그때 가만히 놓아주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만히 있을 때,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적인 의미로는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적인 관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기다린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며 저들은 담대하게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갈라진 후에 앞으로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딜 때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백성들은 문제만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수많은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았다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다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믿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본 것입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홍해가 갈라지리라, 이걸 믿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걸 믿었어요. 그가 믿은 것은요, 혹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뿐이다, 이걸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시선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치의 병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이 회복되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포기했던 삶이 다시 일어나는 비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인생 승리의 법칙은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키워드예요. 메인 선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소중한 거예요. 일주일, 6일의 삶을 다 뒤로 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원망과 불평, 조급함과 내 힘으로 애쓰는 모든 수고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고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